안녕하십니까. 전사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법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대학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 쓰지만 입사할 때도 자기소개서 작성을 의뢰하고 뭐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자기소개서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가치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자기소개서를 수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은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가치는요 이렇게 다 써있는데 가장 큰 가치는 자기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리한다는 건데 실례로 어떤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기록부하고 생활한 걸 듣고 그렇죠? 자기 정리를 해야 하는 건데 생활기록부하고 생활한 걸 듣고 부모님한테 이 학생이 이 스펙으로 이 내신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 100% 떨어지지만 이 학생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 8번을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이 7번을 울었습니다. 남학생인데 쓰는 과정에서 자기를 정리하다가 그래서 학생이 우는 순간 수업을 중지하고 다음에 또 수업을 해서 한참 정리하다가 자기를 정리하면 또 울어요. 그래서 또 수업 정리하고 그래서 학생이 7번인가를 울고 8번째 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썼는데 마지막 날에 아버님이 당신이 살아오신 인생을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그러셨는데 제가 학부모하고 술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아버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할 만큼 자기 정리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다가 우는 여학생들 좀 많습니다. 자기 정리하다가 그래서 거실에서 수업합니다. 방에서 수업하면 오해하니까 그러면 제가 미리 말합니다. 애 울면 수업 끝이라고 그만큼 자기 정리가 자기소개서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자기 정리를 위해서라도 고1 때나 고2 때나 고3 때나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입시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이제 세배수로 가리거든요. 입학사정관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하고 내신, 학교 시험 점수하고 정시, 수능 점수를 비교해서 3등급 차이인데 극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라는 것은 가끔가다 가능한 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방방하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5등급 붙이고 4등급 붙이고 했는데 뭐 인서울로 붙이고 그래도 그걸로 방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게 항상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맞습니다. 뭐 특이한 스펙이나 학습 이력, 뭐 굉장한 학습이나 특이한 스펙이 있는 경우라면 1등급 차이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몇 프로냐? 그럼 뭐 3% 잡으면 됩니다. 100명에서 3명. 자, 이거는 몇 프로냐? 그럼 2등급 차이가 극복되는 경우는 한 30% 정도 됩니다. 가능하다. 100명에서 30%. 근데 이제 한 등급 차이는 거의 한 70, 80% 역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 학교에서 학교마다의 점수도 그렇지만 얘가 1등급이고 2등급의 차이, 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 학교 교육을 평가하기가 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평가한다는 의미는 한 등급 차이는 좀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미세한 점수 차이는 분명히 주겠지만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해도 된다는 것이겠죠. 뭐 동일한 등급이라도 입사제 자소서,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하고 서류들, 뭐 포트폴리오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포트폴리오, 입증서류, 뭐 옛날에는 뭐 50페이지, A4 50페이지 책으로 낸 적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입증서류로 사진을 찍어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거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소개서와 서류 뭐 흔히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첫 번째 1차 검증에서 갈리는 거는 거의 이 내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신에 따라서 내신이 안 되는 데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대학에 붙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 좋은 경우 아니라면 2차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만 1차에서는 내 신이 공신입니다. 공부의 신. 한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3배수로 통과를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 3배수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3배수로 했죠. 3배수로 통과를 하면 이 학생들은 붙을 거고 이 학생들은 떨어질 건데 여기에 있는 요만큼에 있는 내신 학생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에서 여기 3배수로 합격권에 있던 애들 한 반절하고 요 3분의 1하고 얘네들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뭐 6분의 1이겠네요. 관계에 있어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 정도가 되는 거니까 3배수로 통과를 해서 뭐 불안할 필요는 없는데 내신이 작으면 어차피 특별한 면접 대책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여기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도 많이 안 줍니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인원수 채운 거죠. 자, 입학사정과의 자소서의 그 가장 큰 비중은 질문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소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거 자소서 아무리 작성을 해도 그냥 이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죠, 대학에서. 그러니까 검증하는 방법이 면접이죠. 면접에서 이걸 확인함에 따라서 점수의 등락폭을 많이 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소서가 예를 들어 100점이 가면 면접은 거의 200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진실성의 점수를 띄워서 여기 면접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죠. 또 1차 합격 후에 학생이 떨어지게 되면 서류를 합격했는데 떨어져요. 그럼 가야죠. 돈 들여서 회사로 면접 받으러. 근데 떨어져요. 면접에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 면접을 10번 떨어진 학생을 봤는데요. 자신감이 확 죽어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똑똑한 학생인데. 왜냐하면 자소서를 쓸 때 어쨌든 진정성 있게 쓰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정리를 하고. 근데 자기 부정이 되는 거야. 이거 안 뽑힌다는 거는. 그럼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 사람만 불가해. 자소서 구절이 주장에 불과한데 그 주장을 입증을 내가야 되는데 입증이 안 먹힌 거예요. 사회에. 그러므로 자소서 행간의 내용을 보고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본인이 쓰고 생각 없이 쓰고 질문을 딱 했더니 답변을 못해.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본인이 썼는데 성의 없게 쓴 것 같고 또 본인이 썼는데 답변도 못하니까 그럼 또 뭐 했는데? 글쎄요, 제가 뭐 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고민 상담하러 가는 거죠. 면접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학생이나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담당감에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되기도 하고 이 질문은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예요? 호기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질문대로 답변을 하고 그럼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자소서를 쓰면서 이 면접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첫 번째 원칙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씁니다. 나는 내 주장할게. 너는 맘대로 해봐. 내 주장으로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답변을 못해. 그게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소서는 면접을 중심으로 면접을 상상하면서 다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세 번째 진로에 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제로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진로 고민을 못하는지 아세요? 성적이 올라가면 나는 지금 성적으로는 의대를 못 가는데 성적이 올라가면 의대를 갈 거기 때 아직 그 성적이 안 되니까 내 꿈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똑같이 취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취업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요. 그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취업되면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회사나 그 학교의 특징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회사를 들어오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확신도 안 가지고 붙을지 안 붙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 뽑겠어요? 와갖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붙으면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도움 주고 나도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직하고 취업하겠다고 회사나 학교를 들어왔는데 학교도 몰라. 회사도 몰라. 그럼 그 왜 들어왔을까?
아, 성적에 맞게 남들 다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고, 남들도 다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과를 점수가 아닌 적성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적성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학을 안 정하더라도 과는 정해야 돼요, 과는. 어릴 때부터. 아, 나는 무슨 계열에 무슨 직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과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대학이 성적별로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럼 자기 성적별로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일관되게 공부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특이하죠? 의대는 요 점수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유학 가야죠. 돈 내가지고 필리핀, 그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의대, 외국으로. 난 의사가 되고 싶어. 돈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돈 없으면, 얘들아, 돈 없으면 공부해라. 그치? 네가 공부를 해야지. 지금에는 그거밖에 없지. 어쨌든, 입사자로 정한 최소 등급을 또 맞춰야 되죠.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 그럼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수능 공부도 집중해야 되고, 뭐, 동기유발도 해야 되고, 뭐, 자. 그런데 보세요. 최저 등급이, 나는 지금 최저 등급 언수에, 국어, 지금은 국어, 뭐, 수학, 탐구, 뭐, 영어는 절대 등급이니까. 이렇게 합쳐갖고, 8등급이 최저 등급인데, 아니면 6등급, 8등급이 최저 등급인데, 2, 2, 2 해서 합산, 아니면 두개 들어서 4등급이 최저 등급인데, 내가 지금 국어가 3등급 나오고, 수학이 1등급 나와요. 그럼 5등급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2등급 때문에 잘못해서 3등급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결정해놓으면. 나는 여기를 가야 되니까 최저 등급을 맞추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저 스펙, 이거 맞추자. 이렇게 해야 동기유발이 되죠, 공부를 하고. 그니까 이 회사를 가는데 최대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이런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따야 가죠. 그러니까 얼른 따죠. 응정 등급과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수많은 그 울었던 선배들 울리려고 하나도 안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뭔데? 그럼 질문만 했는데 울어요. 누가 그러는데, 어떤 학부모님, 본인이 상담 가신데, 상담가, 그쵸? 정신과 의사신데. 본인하고 이렇게 환자 대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는 것 같다고. 저 의사 아니거든. 상담가도 아니고. 또 울어요. 본인 생각을 편안하게 할수 있게 하면.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면 대입 전반 진학의 설계가 되는 거고, 취업의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소서로. 수행평가에서 자소서를 내줘요, 선생님들이. 계속. 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써보라고. 근데 이제 대충 쓰죠,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수행평가 쓰기만 하면 점수 주니까. 자, 전반적으로 자소서에는 내 과거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공부했니, 현재 내가 지금 대학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네가 어떤 공부를 했니, 대학교에서. 자, 현재의 진로를 위해서, 네 취업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니, 미래에 네가 취업을 해갖고 어떤 발전,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써줘야 돼요. 흐름으로. 임팩트 있게. 근데 어떤 분 취업한다고 가져왔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 이 문제가 이렇게 스가랴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썼어요, 단편적으로. 연결도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정지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지. 똑같아요, 자기.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과거에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니? 지금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 현재? 그럼 미래에 네가 대학에 입학하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면 넌 인생 나아지겠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진로 개척에서 추상적으로 열심히 할게요. 아무것도 안쓴 거예요. 누군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뽑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고. 근데 이 책에다가 뭐 독서나 봉사나 리더십이나 이거 써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쓰라고 해놨더니 이것저것 쓰고 그 같이 공통적으로 비교할 만한 거를 비교할 만한 게 없으니까 독서, 봉사, 리더십 이런 분야를 써라 하고 문제에다 써주잖아요. 친절하게. 문제에다가. 취업도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 있는 요소들 그대로 써주면 그게 공통된 거고, 공통된 거 위에 플러스 알파를 자기 걸 써야지. 이걸 다쓴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게 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 직하가 말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예요. 미래를 위한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밝혀보는 건 이력서예요. 그래서 옛날로 말하는 이력서. 이 이력서를 글로 써보라고. 이해 쉽게. 왜 이력서만 딱 봐서는 안 될 만큼 이제 뽑을 애들이 많다고. 그런 과정에서 자소서를 일찍 작성해보고 이를 통해 대입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 추상적이지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인재상, 이런 인재상 다 똑같아요. 좋은 놈 뽑겠다. 뭐 그런 거에서 근접 활동들을 어떻게 해갖고 나중에 이걸 입증하겠느냐. 그래서 입증하는 근거들을 만드는 방법을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써봄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소서를 써놓으면 교사가 추천서를 씁니다. 아니면 A라는 취업을 하면 그리고 한 명만 봤는데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학교 더 갈 때는 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원을 간다던가 이런 것도 많죠. 이거를 인생을 진지하게 써서 지도교수가 이걸 조금 고쳐줘. 학교 선생님이 고쳐줘. 고쳐주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추천을 해주지. 내 앞에서 앉아갖고 조금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쳤는데 그 교수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아, 나랑 아주 막 인간적인 관계를 해서 막 극적인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교수님이 나의 방황을 잡아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 어쨌든 그 교사가 추천서를 써야 되니까 교사한테 고치는 과정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한번 썼어. 그럼 보여주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레벨 1.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줘. 그럼 레벨 2, 레벨 3. 그러다가 보면 교사가 이렇게 빼라고 하고 어떤 사례를 빼고 그 사례를 학생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적당한 사례를 뭐 예를 들어서 3의 관계가 있으면 그게 5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갖고 추천서를 써주죠. 학생을. 그리고 학생의 특징을 아니까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둘이 어울릴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써주죠. 그러니까 교사는 특정 기간에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다량한 추천서를 써요. 그러니까 한 명이 6장을 쓰거든요. 보통 6개를. 그러면 반에서 10명만 쓰면 이게 60장을 고쳐줘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한 개를 추천서를 만약에 제대로 그 도와주고 쓴다고 치더라도 제가 써도 한 5시간, 10시간, 뭐 3시간, 잘 쓰면 10시간, 뭐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면 60장이면 360x180이면 일 못합니다. 아무 일도. 자, 그러니까 다량의 추천서를 쓰니까 그 추천서 쓰는데 하면 너무 힘들어요, 조사도.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자꾸 자소서 이거 미리 할 사람 정해서 선생님 이거 자소서 저 이렇게 썼는데 어떠세요? 하고 자꾸 해서 누적시켜 보관하고 감수를 받으면 선생님이 미리 그 학생이 쓸 자소서를 이렇게 정리해놓죠. 그래야 자소서와 추천서와 기타 서류들이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갖춰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지. 근데 딱 가만히 있다가 딱 갖고 선생님 저 왜 안 써도 돼요? 저만 왜 미워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교사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컨트롤 브루에 붙여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자소서 교사 자소서도 똑같은 거 있다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독특한 자소서를 쓰게 하려면 선생님 제가 이런데 이런 거 사례가 선생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 여쭤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찾아가서 특히 내가 자소서 써준 교사나 추천 교사한테는 가서 질문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학생이 열정이시 진리를 참고하고 질문을 자주 하며 이런 말 하는데 뜬금없이 딱 보고 저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만들어야죠. 그 선생님이 주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수행평가 이렇게 내셨는데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거랑 한번 정리해봤는데 선생님 제가 정리한 거 보고 어떤지 논평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추가로 뭔가가 있어야 이게 추천서를 써주죠. 그래서 평소에 그 추천서를 써준 선생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있어야 됐죠. 자, 다음에
뭐 동일성 검사 프로그램에서 단어를 딱딱딱딱 보면 쭉 그 같은 문장이 나와서 적발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프로그램 굉장해요. 점점점점 검색이 많아져서 일치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의 자소서를 받으면 일치도가 70%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고등학교를 생활하고 똑같이 아자하고 똑같은 걸 배우는데 어떻게 달라요? 어? 봉사도 똑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치도에서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조금씩 다를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 이 특정 말투, 단어, 어디서 뵙견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도 일치도가 똑같아요. 왜? 이걸 자기가 철저히 생각을 해서 자기의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특별한 걸 손가락을 보여줘서 달을 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가르쳐서. 이 손가락을 가르쳐서 달을 봐야 되는데 왜 손가락을 왜 봐요? 달을 보지. 면접관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손가락, 구체적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충분히 면접관은 달을 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손가락을 잘 고르면 돼요. 전부 다 저쪽 달을 보세요 하고 막 손바닥 다 펴갖고 저쪽 보세요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색 있게 써도 된다는 거 똑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보다 수학을 40문제를 풀었습니다. 300문제를 풀었습니다가 공부하였습니다. 더 낫다는 거죠. 수학 300문제를 푸는데 미적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특색 있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소개서의 작성 원칙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학과 관련성, 직업 관련성 찾아둬야 됩니다. 자, 나는 그냥 취업만 하겠어 하더라도 나는 이 직업이 천직이야 하고 세뇌를 하면서 찾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특정 사건의 배움도 그 직업을 위해서, 직업의 관점으로, 느낀 점도 그 직업이라는 관점으로, 그 학과를 관점으로.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왜 봐요? 면접을 왜 봐요? 그럼 점수 보고 뽑지. 이 점수에 담겨있는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재 가능성. 잠재력. 또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조직과 어울릴 수 있냐의 조직적 탑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자소서를 딱 보는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과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진솔하게 해야 됩니다. 진솔하게. 뭐 그래도 약간의 그 유리하게,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안해서 읽어요. 진솔하게. 근데 너무 진솔하면 너무 순수해갖고 사회생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단점. 단점 한 번도 얘기 안 하면 그래도 잘났어. 그래서 얼마나 잘났나 보자고 면접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단점을 단점이 제일 이거 고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단점을 고쳐서 어떤 식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내 장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장점도 너무 과장하면 설득력 떨어져요.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게 솔직함이 면접의 1차 조건입니다. 자기 광고를 하는데 이 솔직하는데 광고도 돼요. 어렵죠. 자랑은 안 해야 되는데 자랑도 돼야 돼요. 어렵죠. 자,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광고. 자기 PR. 뭐라고요? PR. 자기 PR을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진솔하게 이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잘해요.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앉아서 보면 이 맡기는 요구에서 이 프로그램 이렇게 수정하고 검증하는 거 시키면 저는 끝내주게 할 겁니다. 저 단순해가지고 한 자리 앉아서 이거 끝날 때까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브로 회사 있잖아. 브로그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끼는 거. 레고. 저는 단순해서요, 레고로, 조그만 레고로 맞춰갖고, 뭐 해서 슈퍼맨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슈퍼맨 사진이 제 SNS에 어디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6살에, 7살에 한 일입니다. 8살에는 뭘 했고, 단순하게 집중해서 한 가지를 이렇게 톡톡톡톡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것도 유머를 섞어서 얘기하고 끝내줬는데, 그런 능력은 떨어지죠. 두 번째는 짧은 두 가지로 씁니다. 두 가지로. 첫 문장에 논술이든 자소서든 시험용 글은 읽기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쓰고, 왜냐하면 이유 쓰고, 안결. 말하기도 똑같습니다, 결과. 그럼 이유 쓰고, 설명 쓰고, 그 근거나 예시 쓰고, 이렇게 되는 게 한 단락의 구조입니다, 거의. 결론부터 딱 쓰면 첫 줄만 쫙쫙쫙쫙 읽으면 목차처럼.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지질만 하는 말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럼 사장한테 쫙 설명을 해요, 한 시간 동안. 근데 결론으로, 쌤, 사장님, 근데 이거 취소됐습니다. 그럼 사장이 바로 다음날 잘라요. 그 시간 없는 경쟁사회에서 결론이 먼저 나오고 이유를 근거하면 이유, 그 이유가 부족하면 설명,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래서 결론만 봐도 되고, 사장은 이유만 봐도 되고, 설명도 되고, 정리된 예시로 해갖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확인용이거든요. 전체 문장 첫 줄에 핵심에 적어야 되고, 채점하기 편해야 됩니다. 채점하기. 또 이렇게 두 갈식으로 쓴 걸 쭈루룩 읽어보면 하나의 글이 되어야 돼요.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일관된 주제로 보여야 돼요. 쭉. 여러 개의 문장들을 연결해서 보면 전체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글이고, 이 하나의 글이라는 것은 하나는 나요. 나의 생각을 썼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걸 한 줄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냐고. 너는 뭐냐? 저요? 저는 저죠. 그건 철학자가 하는 거고요. 아, 고승들이 하는 얘기고요. 너가 뭐냐? 그럼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합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자신이 명확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 그걸 전체 주도로 연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를 뽑아달라고. 아니, 면접을 왜 보는지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면접 가서 놀고 와요. 결국은 나 뭐라고요? 나 합격시켜달라, 뽑아달라는 얘기를 했냐고. 다른 얘기를 엉뚱한 걸 했어도. 질문하면 답변만 해,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아, 그걸 질문하셨어. 예를 들어서,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러면 제가 초콜릿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학교에서는 공부하는데 적합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 기업에 들어가면 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만 해요. 좀 웃긴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면접관은. 그럼 질문 답변을 잘하는데 얘는 진짜 들어오고 싶은 건가? 의사표현을 해야지. 아는 사람들도 둘이 만나가지고 너 좋아하냐? 그럼 좋아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알잖아. 눈으로 말해줄게. 어떻게 알아요? 맨날 사람들 관찰하면서 심리 전문가야? 대인관계 컨설트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들어오고 싶다고. 자, 글을 쓰면서 자기소개서에 전체를 압축하되,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손가락인 1화를 써야 돼, 1화. 에피소드. 평면적 나열이 아니라, 자기 한두 가지 주제와 밀 관련된 손가락을 말해주면, 그 면접 보는 사람은, 그죠? 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봅니다, 달. 아,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애들, 독학대생들 모의고사 일정 때문에 자꾸 전화가 와서. 자, 보시면, 자, 두 번째. 자, 상투적인 표현이나 일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다가 막 설명을 해요.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뭐에 대해서. 그거 다 면접관들이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쓰라 그랬더니 일반적인 막 원리를 설명을 해요. 이런 건 이런 뜻이다. 왜 해요 그거를? 면접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면접관은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전문가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렇고 막 이렇게 설명을 왜 해요? 면접관 이거 몰라요? 압니다. 면접에서 그게 어떤 건가 하고 설명해보라. 그럼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있으면 되지. 막 그걸 다 굳이 뻔하게 누구든 알 수 있는 걸 막 설명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다 지워보세요. 자소서 몇 프로나 남나. 학생들이 보통 자소서를 써오면 100줄을 쓰죠.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20줄 남아요, 20줄.
그 80줄은 다 쓸데없는 거 써놨어. 이거 안 사도 나를 표현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럼 이걸 왜 썼을까요? 아, 부드럽게 하려고? 80%나? 아니, 이걸 20% 쓰고 이걸 80% 쓰는 게 아니라, 응? 거꾸로 8대2예요. 자기 표현은 20%고, 어?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아, 속담도 써요. 자, 뭐, 인생에 있어서 뭐는 중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럼 왜 써요, 그걸? 쓰면 몰라요? 면접관한테 그거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자 낭비가 심한 거예요. 천재라면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고 누가 쓰겠어?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수학을 천재적으로 잘해요. 이렇게 쓰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 글자 낭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글을 봤을 때 이게 나의 특징을 강화하고 차별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다 낭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정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됩니다. 사람이 조금 모나 보여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자신감이 상실되거나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입학을 국어라는 것 같이 막 이런 것들은 빼야 돼요. 당당하게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쓰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간절하게 당신들을 원합니다. 아, 내가 다 입학을 원합니다. 이렇게 써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면 이걸 잘하고 이걸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 조직에 문제 발생해서 나중에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만약에 그 면접을 갔는데 내가 성적이 모자라요.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쪼그라들어서 왜 내가 현재는 성적이 모자라지만 계속 인생을 살면서 성적이 모자랄 건 아니잖아요. 발전하고 변화하고 해나갈 건데 예? 막 압박 면접을 하면서 너 이거 못하잖아. 그럼 예 이거 못하니까 제가 취업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걸 할 겁니다. 회사에도 지장 안 되고 제가 발전하면 나중에 회사에 이런 좋음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또렷하게 계획을 밝히면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럼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자, 다음은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성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자소서를 모조리 검사하면서 전부 다 이게 근거 있나? 이 말 근거 있나? 이 말 근거 있나?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건 지워야 돼요.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근거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자, 자소서가 광고입니다. PR이죠. 담당관은 근거를 찾습니다. 그 근거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 근거가 팩트냐? 아니냐? 근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아,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지 주장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주장도 있어야 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은 필요 없다는 거겠죠. 객관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글 전체에서 객관적인 근거나 사례들이 얼마나 합당한가. 그 근거나 사례들이 손가락이라면 이 손가락을 보고 이 손가락이 제대로 달을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방향을 하는 걸 봐야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의 방향과 우리 회사의 바람과 일치되는가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감독관들은 생각합니다. 또 과정을 보여줄 때도요 상세하게 좀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압축하지만 상세하게 그러니까 변화를 갖는 과정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사람이 이만큼인데 회사에서 계속 이대로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맨날 하급 사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례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맞았어 사건을 맞았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하나를 보면 똑같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 프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프레스가 있었을 때 얘가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 애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노력하면서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나 변화 그러면 이 변화는 과정, 변화는 순간, 이 변화의 순간의 단면은 그래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지. 그냥 제가 고원에 갔더니요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왜? 어떻게 깨달았는데 그걸 가서 가는 데 수많은 게 많은데 제가요 이렇게 혼자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A라는 사람 동영상을 보다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해? 뭘 보고? 어떻게? 그 전에 네가 가졌던 생각이 뭐였고 그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흡수를 해서 그걸 낫게 하고 새롭게 진화됐어. 이렇게 봐야 돼. 그 변화가 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취업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회사에서 원하는 거야 되고 학교에서 원하는 거야 되잖아. 인재상하고.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이 인재상에 맞나 확인해야 되니까 인재상 확인해야 돼. 회사의 특성 확인해야 돼. 회사의 조직문화 확인해야 돼. 그런데 그 구정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떤 열심히 노트 필기하는 학생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트 필기해서 뭘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쓰라고 깨달음의 용어로 자 작성 후에 작성 내용을 친구에게 질문해달라고 해요. 혼자 할 때는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너 이거 무슨 뜻이냐? 근데 이게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 안 하죠. 압박하면. 잘 썼네. 하고 끝나고. 제가 해줍니다. 이렇게 질문. 이게 뭐야? 맨날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애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왜 이래? 그럼 글쎄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어쨌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구절은 빼거나 변화시켜야 됩니다. 더 답변하고 싶은 내용으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 자기소개서를 딱 줬더니 그걸 보고 질문만 해라 어느 구절이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쭈루룩 정리해서 답변을 하겠다. 특히 이렇습니다. 내가 A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나는 이거를 공부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든 이렇게 돌려서 그쪽으로 와서 그걸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 어떤 질문이든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것 같아요? 취업하면 아? 질문이 질문 질문이 뭐라고? 너 뭐하니? 뭐 할 수 있니? 아니. 너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답변은 뭐 해야 돼? 네, 들어오고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 이거야! 그러면 너 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저 이런 준비했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준비했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아,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확정 지어줘야 되죠.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자료를 모읍니다. 자료. 본인의 상황. 본인을 알아야 되니까 본인의 백문백답을 하기도 하고 천문첨답을 하기도 하고 이걸 안 했다면 생활기록부를 복사해서 분석합니다. 자격증이나 참가증, 입장권. 옛날에 이 포트폴리오 쓸 때는 이랬습니다. 동아리 기록. 자기가 쓴 캘린더. 뭐 라면 박스에다가 자기가 상탄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모읍니다. 박스에다가. 학교생활 모조리 다 모읍니다. 특히 뭐 입증사진이라고 그러죠. 어디 가서 그 사진 찍은 것까지 다 모읍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중에 여기서 골라요. 전문가들이 있으면 이거가 적당하다. 그래서 입학사정제 준비 자료를 한 군데 다 모아요. 그러다 보면 학과 관련성도 나오고 학생의 특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학학과나 학교 자료도 모아야 되는데 이건 내 자료고 이건 회사 자료고 그러니까 파일이 있어야 돼. 파일북에다 내 자료 다 모으고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내 자료에 대한 리스트 학과 자료에 대한 회사 자료에 대한 리스트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홈페이지도 방문 안 하고 이제 구글에다가 그 대학의 특성 쫙 무슨 대학 무슨 과 딱 치면 뜨는 게시물도 모르고 그 딱 쳤더니 어떤 유명한 교수 딱 나왔는데 입학사정관으로 딱 앉아게 돼요. 그랬더니 질문하는데 아 교수님 구글에서 이런 기사 교수님 봤는데 봤다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쉽지 않죠. 관심은 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를 아 그냥 원서내니까 날짜 걸려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회사를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 학과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써줘야 이 갖고 있어야죠.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충분히 나오고 인터넷 검색도 좀 꼼꼼하게 해갖고 누적해갖고 검색한 걸 딱 리스트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면접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죠? 시사 소식, 뉴스, 학과 소식, 그죠? 자신만 뭐 나만 어필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회사의 관계를 어필해야 되는데 나와 학교의 관계를 어필해야 되는데 면접을 해서 검색도 일정 부분 하셔야 된다. 자 다음에는 전체 줄거리를 잡아야 돼요.
학과 특성 우선순위를 모이고 자기소개서 다 했잖아요. 그럼 필요한 거, 큰 줄기, 테마를 잡아야 돼요. 소주제를. 나의 특징을 이렇게 잡았는데 내 특징에 대한 소주제는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목을 잡으라고. 그쵸? 그래서 입력 질문에 최대한 많이 작성을 하고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 얘기를 관련된 걸 다 쓴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질문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자신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쓴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소목차로 좋겠다, 소주제로 좋겠다 라는 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게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을 다시 첫 문장을 다시 다듬고 필요 없는 걸 지우고 구체적인 사례를 껴넣고 이렇게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제 지원할 때 이렇게 이걸 쓸 수 있는 이 양을 못 만들어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사소한 것도 다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장할 이 목차 첫 줄, 서론들, 첫 문장들을 만들면 근거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근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행위, 행동, 기록, 아니면 했던 물건, 이것들을 나중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있다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만 봤는데 이 근거 자료가 별 타당성이 없어요. 별 가치가 적어요. 그럴 때는 들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옛날에는 원본 대접 필도 받았어요. 상장이 있으면 복사본 딱 하면 원본 대접 필 해서 학교 가서 막 상장도 받고 그랬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시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원본 대접 도장 받으러 다니는데만 3일 걸렸어요. 자소서 쓰는데 뭐 엄청나게 입증서류 뭐 빈약하고 손해보는 이거 만들어서 시간이 부족해갖고 막 절절매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1차에 2, 3배 분량으로 이렇게 쓰는 거 1차에 그래서 천자 써라 그럼 천자 쓰면 안 되죠. 자기도 다 뽑아내야 되니까 일본 문대가 천자면 너를 3천자 정도로 쓰든지 2,500자를 쓰든지 이때 뭐 문장이 틀렸다 글자 타자가 틀렸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쓰고 필요 없는 걸 계속 삭제해 줍니다. 삭제를 해주면 남은 거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가 보면 아 전체를 관통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나를 표현한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나요? 그때 취사 선택을 반복하다가 떠오른 마지막 중요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이 면접 점수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줄까 라는 거를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거나 효과적인 줄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전체로 관통하는 하나의 줄거리가 나와야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는 겁니다. 그래야 1, 2, 3, 4번이 중복이 되지 않고 2, 4 그 번호마다의 특성에 어울리는 그런 항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특성을 어느 정도 잡았죠? 잡으면 이제는 이 전체 특성에다가 전부 다 1화를 끼워넣습니다. 1화 에피소드. 아 그러더라고요. 에피소드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없어요 에피소드 1화 없어요. 아니요, 간단한 1화라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과정으로 쓸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뭐 특정 예화를 막 소설처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체적으로는 표현이 돼서 왜 주장은 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일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잖아요. 추상 구체적인 거. 자, 1화를 넣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글자 수를 맞춰보면서 전체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때 한 1500장, 1300장 뭐 이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3000자에서.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죠? 요거 1300자를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서 입증자료와 연관이나 문장과 문장의 관계, 이것들이 전체 흐름에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가. 아니면 이 문장 순서를 바꾸면 더 활력이 난가, 도움이 되는가,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돼서 전체 어느 정도 틀이 되면, 이제는 글자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데요. 미리 입력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1100자야. 그럼 입력도 해봤어. 한 다음에 전체 모양새를 보는 거야. 단락의 모양새나 이런 거. 그러면서 글자 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야. 실제 글자를 때 칸 건너뜀이나 이런 것까지 다 미세하게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음에 이제 거의 천자면 998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 이렇게 999표를 차면 이게 1차 완성이에요. 많이도 아니고 이게 1차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한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왜 안 하냐. 소리내서 읽어야 소리내서 읽는 호흡 때문에 글 문장 길이가 조절이 되고, 그래야 속으로 읽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소리내서 읽기 편하도록 문장을 다 갈아듬어야 돼요. 그래야 담당감이 읽기 편해요. 쭉쭉. 당연히 이제 맞춤법도 교정을 해주고. 이게 1차 작성을 하는데 이 소리 내서 읽다가 보면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지? 하고 또 하면 또 고쳐야 돼요. 아, 그 문장을 통째로 빼고 다른 문장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그래서 재구성을 해서 이때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1차 작성을 했는데 이때 뭐 2, 3, 4에서 30번, 서울대 가는 애들 30번, 연고대 가는 애들은 15번에서 20번, 서울권에 가는 애들은 뭐 10번에서 15번, 충대권에 가는 애들은 한 뭐 그렇죠 한 5번, 6번, 뭐 10번, 10번까지 이렇게 고쳐요. 뒤집어 엎어갖고 갈아입혀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완성해 놓으면 그 추천 교사가 이거 이상해 고치라고 그래요. 그럼 또 고쳐야 돼. 이 면접을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했는데 추천 교사가 이런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고치래. 고쳐. 그럼 되잖아. 그럼 별 차이 없잖아. 왜? 그거를 10번을 고치면서 세 번째 했는데 이 면접에서 이런 과정이 있을까봐 일부러 빼놨어. 일부러 조금만 썼는데 그거 다 쓰래. 그럼 면접에서 7단계로 쓰는 시나리오가 다 날라가.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썼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 경우도 생겨요. 추천을 작성해 주실 쌤께 이제 보여주니까 선생님이 재수상하래. 헐.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추천서 안 써줄처럼.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추천서를 작성한 선생님이 보여주고 조언을 걸어서 다시 또 고쳐. 추천서를 작성해 주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자소서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보 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기소개서의 전문가 선생님들도 있어. 그 조언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 사교육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써주는 사람들도 많지. 그래도 인정하지. 근데 면접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는 수학 선생님이 면접, 과학 선생님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본인도 이제 교사 되면서 면접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떤 그 면접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추천서를 그 면접에 맞게 조언을 하거나 하는 게 되려면 쉽지는 않지. 어쨌든 학생에게 도움을 줘.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럼 또 일화를 넣거나 관련 사항을 또 추가로 정리하고. 근데 뭐 어렵진 않아. 추천서를 전체를 틀을 잡으면. 그러니까 추천서를 만드는 과정을 선생님한테 계속 드려야 돼.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그래야 나중에 오해를 안 하시고 아 얘가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 지도조수한테 이렇게 1, 2, 3, 4 그러다가 보면 지도조수가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떤 기업에서 의뢰가 왔는데 자네가 한번 가보게 이렇게 딱 줘. 왜 이렇게 노력하는 애 줄까? 한번 꿀랑 가갖고 추천서 써주세요 하는 애 줄까? 열심히 했는데 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추천샘이 추천서를 써주는 샘이 허락을 하면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샘은 밀보관 추천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은 못 봐. 추천서 교사가 쓴 거를 교사는 따로 입력을 해. 그러면서 뭐 입증 서류를 구별하거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경우에 뭐 미대 같은 경우에는 입증 서류 넣기도 하는데 생활 기록부를 인쇄하거나 원본 대조필을 완성해서 이제 완성해서 등기 우편으로 날짜에 맞춰서 발송을 하지. 근데 자, 그래서 응시한 대학이 근데 문제는 열어보시잖아.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게 뭐냐면, A 대학을 써. 근데 의대야. 그럼 B, C 대학 되면 다 대학만 달라면 주면 되거든. 아? B, 그지? C, D. 뭐, 4개 정도로 많이 쓰면. 대학만 달라면 조금 맞춰서 쓰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합해서 해. 1, 2, 3, 4번하고 똑같이. 한 군데 넣으면 대학에 다 들어가. 그래서 좀 문제야. 어쨌든 4번은 달라. 1, 2, 3번은 같고, 4번은 달라서 대학마다 4번만 붙이면 돼. 근데 그 남의 대학 거를 볼 수는 없겠지.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 4번만 달라지면 되는데, 어떤 학생은 어떡하냐면, 이건 경제학과 쓰고 A대학은 B대학은 사회학과를 써. 심하면 C대학은 철학과를 써. 왜 그런 줄 알아? 성적에 맞게 무조건 붙었으면 좋겠다. 이거 세 개 다 뜨잖아? 세 번 써야 돼, 세 번. 자소서를. 어마무시하잖아. 아, 이렇게 진짜 된다니까? 뭐, 의료를 하면. 그 자소서를 쓰는데, 뭐, 자소서 도와줘서 이렇게 조언하는 값을, 컨설팅료를 받는데, 세 개를 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세 개 다 써달라고. 못하겠다고. 반응이 다 다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자소서를 쓰잖아. 이렇게 이제 완성 즈음에 가서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일부러라도. 그래야 자소서가 점검이 돼. 그쵸? 질문 리스트를 만들 때 자소서 질문 리스트인데, 자소서를 뭘 바탕으로 써?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써. 학생들을, 한국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쓰니까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도 또 따로 뽑아야 돼. 왜 자소서에 쓸 수 없는 생활기록부의 상황들이 있잖아. 내려서 내가 조퇴를 두 번 했는데 물어봤어. 조퇴 왜 두 번 했나? 그럼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소서에다가 저는 조퇴를 두 번 했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소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자소서 리스트, 생활기록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만드냐면 시사, 학과 관련 시사 중요 개념 리스트. 짱이지. 세 가지를 다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답변도 안결이 절반정 얘기해줬지? 그거에 따라서 다 표처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리스트 노트와 답변 노트가 있어요. 자, 1차 합격하면 이제 면접 연습을 시작해야지. 그러면 질문 리스트를 다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이렇게 편안하게 주고받았어. 대화로 주고받을 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그거를 진솔하게 이 자소서의 근거를 확정적으로, 자소서에 있는 건 똑같이 또 대답할 필요는 없어. 이걸 풀어가지고 답변을 해서 상황에 맞게 답변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지. 그치? 이렇게 해서 자소서 작성 단계야. 근데 사람들이 자소서 쓰면 글만 쓰면 되는 줄 알아. 면접을 예상을 안 해. 그러니까 자소서로 써서 1차를 대서 2차 떨어지면 애책임이 되잖아. 아니야. 자소서 쓸 때 애책임이야. 왜 그러냐면, 자소서를 쓰게 되면 일반적인 학생이면 면접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 한 8차시, 뭐 한 4차시만 배우더라도 진솔하게 자기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안 하고 면접을 예상하는 자소서를, 예상하지 않은 자소서를 썼으니까 가서 뭘 물어볼지 모르고, 그러다가 어? 내가 썼는데 왜 내가 답변을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흔한 자괴감 들어버리니까 계속 피해를 입지 학생이. 그러니까 자소서의 개념을 못 잡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야. 자, 이게 봤을 때 자소서 예시 끊어서 해야겠다. 너무 길을 것 같다. 표준 자소서 어떤 식으로 1, 2, 3, 4번 쓰고, 그 자소서에 대한 어떤 궁금증으로 사람들이 질문하는지 이런 거는 끊어서 써야겠다. 그렇죠? 오늘 오전인데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게, 연락이 밖에 와서 연락은 받아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부는 뭐를 할 거냐면, 표준 자소서 어떤 식으로 번호 받아 뭐 쓰고, 전체 흐름을 어떻게 잡고, 그 흐름들을 쓸 때 문제점 먹고, 자소서를 쓸 때 어떤 것이 궁금해서 지식인의 질문을 해서 동아쌤이 답변했던 그 사례들이나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끝내겠습니다.